전반기 최고의 이슈 그리고 비하인드에서 가장 많이 생각나는 명장면을 뽑아달라고 SNS 이벤트를 열었었는데요. 상품이 류현진 선수의 사인볼인데 회장님께서 비하인드를 위해서 이제 비하인드 팬들에게 줬으면 좋겠다고 사인볼을 받아주셨잖아요. 이때가 아마 그 제가 듣기로는 타사 경쟁 프로그램보다 이제 시청률이 좀 높게 나왔다고 해서 제가 상당히 업이 돼가지고 대전 출장이었었는데 그때 뭐라도 지금 팬들, 시청자분들에게 좀 보답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약속드리는 거는 이제 올해 한 10명 정도 KBO 리그를 대표하는 슈퍼스타의 사인볼을 공수해오겠습니다. 너무 감동이에요. 저희 비하인드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네. 저희가 이제 댓글을 좀 살펴봤는데요. 앞서 다룬 ABS 관련한 내용도 많이 있었고요. 류현진 선수의 복귀, 김도영 선수 20홈런 20도루 이야기, 그리고 오재일 선수, 박병호 선수 트레이드 이야기, 외국인 선수 교체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은 팬분들이 기억에 남았다고 꼽아주셨고요. 비하인드에 대해서 기억에 남는 건 어떤 댓글들이 있었나요? 일단 제일 처음 제 이름 있나 살펴봤는데 아쉽게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근데 유성규 단장님이랑 정세현 기자님에 대한 뭐 칭찬 엄청 많이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두 분의 영향력을 새삼 실감할 수 있었고 그 정민철 위원이랑 유성규 단장이 같이 나와서 했던 단장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 깊었다는 댓글도 받고 또 지난주에 다뤘던 천작 관계 이야기도 굉장히 인상 깊었다는 댓글도 받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는 유성규 단장님이 나와서 했던 커뮤니티 썰. 현직 프런트와 단장들도 이렇게 커뮤니티를 어느 정도 모니터링을 하는구나라는 이야기를 가감없이 해주셔가지고 제일 기억 남는 에피소드입니다. 저도 그게 진짜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단장님. 저는 오늘 방송도 상당히 클립스로 좀 많이 나올 것 같은 게 오늘 단장님께서 곰대, 나락 이렇게 이제 잘 쓰지 않는 표현들 공갈포 쓰셨기 때문에 요거 상의이면 상당히 화제가 될 수 있다는 점. 아니, 오늘은 지금 한 분이 해설위원 나오셔야 되는데 안 나오셔갖고 2인의 몫을 그래서 제가 책임감 느껴서 말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